구독과 좋아요 10,000명 가자! 밤일하는 사람들이 유독 우울할 때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밤일하는 사람들이 좀 우울함이랑 외로움이랑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타.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째로 친구들을 잘 못 만나. 왜냐면은 내 친구들은 다 낮일하는 애들이고 밤일하는 애들도 어쨌든 친구들 중에는 많지 않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친구들을 잘 못 만나. 밤일이 끝나면은 아침에 집에 가. 그럼 아침에 집에 가면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음날에 눈 뜨면은 이제 오후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. 진짜 일집 이거밖에 없어. 이거밖에 없어 결국은. 그리고 또 하나 자괴감이 드는 두 번째가 있는데, 밤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퇴근을 하잖아. 그러면은 내가 퇴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출근 중이야. 그러면은 엄청 자괴감 든다. 약간 이건 밤일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, 나는 퇴근 중인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출근 중인 거야. 나 빼고는 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, 나 빼고는 전부 다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새롭게 하루를 알차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. 그런 감정을 밤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껴. 특히 밤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되게 많이 느껴. 클럽에서 밤새고 집 갈 때 현타 오는 거랑 좀 비슷해. 난 클럽에서 밤새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막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하고 막 가족들 나와서 놀고 있고 그러면은 좀 현타 오지 진짜. 세 번째로는 해를 못 보는 게 좀 짜증나. 남들보다 해를 못 보니까 낮에 그 햇살이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. 맨날 그 어두운 밖에 밤공기만 맞는 게 우울함을 많이 유발을 해요. 그러고 나서 햇빛을 받을 때는 아침인 거야. 나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이제 잠들기 직전인 아침뿐인데, 그 아침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생활할 준비를 하고 밖에서 이제 하루를 열고 있는 거야. 그런 거에 있어서 외로움도 많이 오는데 친구들은 시간이 안 맞아. 밤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말에 일을 하거든요. 밤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바빠. 근데 낮일하는 사람들은 주말이 한가하잖아. 그럼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는 거야. 왜냐면은 회사원들 일 끝날 시간에 난 출근을 해야 되고, 그러면은 사람도 못 만나. 연애도 못 해. 친구도 못 만나. 그러면은 갈수록 외로워지는 그런 거지 뭐. 그래서 밤일이 되게 많은 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. 어떤 밤일이든지 돈은 훨씬 많이 벌어.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도 야간이 돈 더 많이 벌고, 술집 일은 말 다 했고 돈은 더 많이 버는데, 그 돈에 대한 가치는 육체적으로 힘든 거랑 감정적으로 느끼는 힘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취미활동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어. 몸이 일단 힘들어. 왜냐면은 내가 몇십 년을 아침에 일어나고 살아왔는데 그 패턴이 바뀌는 게 처음에 되게 힘들어. 몸이 엄청 피곤해. 그리고 술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불면증도 되게 심하고, 한 잠들어도 2시간, 3시간 있다 깨.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.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, 비타민 같은 거 엄청 챙겨 먹어. 그래가지고 멀티비타민, 비타민 C, D, B 이런 거 다 챙겨 먹고, 뭐 오메가3 먹고, 간약 챙겨 먹고. 밤일이 진짜 그래서 몸을 버리는 거라니까. 근데 밤일할 때 장점은 하나 있어 얘들아. 여름에 더위를 덜 타. 왜냐면은 해를 많이 못 본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여름에 더위를 좀 덜 타. 더운 시간에 나는 자고 있고, 여름 내내 했을 때는 여름 왔었나 싶을 때도 있었어. 제일 짜증나는 거, 진짜 제일 짜증나는 거, 밤일을 하면서 쉬는 날인데 새벽에 일어나. 그러면은 할 게 없어. 할 게. 낮에 일어나면은 또 저녁에 피곤하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또 놀아야 되는 거야. 근데 저녁에 놀려면 또 술밖에 더 있어? 그럼 맨날 인생이 술인 거야. 맨날 술만 먹고 친구들 저녁에 만나고 그거밖에 없는 거야 진짜. 그리고 또 끝나고 나오면 낮인데 그럼 또 그때 자면은 뭐해? 또 그때 어떻게 자? 잠이 또 오겠어? 일어난 지 12시간도 안 되는데? 진짜 미치는 거야 그러면은. 쉬는 날도 쉬는 날 같지가 않아요. 이틀을 연달아 쉬어야 돼 밤일할 거면은. 진짜 아무튼 밤일이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.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진지하게. 그래서 좀 밤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단순히 돈 많이 번다고 그 공짜로 그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야. 그만큼 정신적인 힘듦이랑 육체적인 노동 그런 걸 전부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. 나는 좀 밤일할 때 힘들었어. 그리고 나는 밤일을 오래 했는데도 밤일이 나한테 안 맞았었어. 생활 패턴 때문에도 힘들고. 그냥 그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들은 밤일하면 안 돼요.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들은 특히나 밤일하면은 우울증 걸려요 진짜.